안녕하세요. 단어 쓰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어 단어보다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함께 보고 싶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아시아 최초로 데이비드 호크니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도 두 번 관람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가 8월 4일에 종료가 됩니다. 매우 좋아하는 예술가이고 또한 추천드리고 싶은 좋은 전시라서 이 영상의 다수는 이번에 호크니전에서 보실 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미술사적인 의의보다는 전시의 감동을 리뷰하는 차원에서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크니는 1937년 영국의 요크셔 브래드퍼드에서 출생한 현재 80대의 화가입니다. 작품 활동은 회화만 한 건 아니고요. 판화나 무대 미술까지 영역을 넓혀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20대부터 화가로서 인정을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작품을 보면 구상, 추상, 그리고 디자인적인 감각까지 대단한 표현력을 가진 타고난 미술가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이 시기는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가 한창 유행하던 때였는데요. 호크니는 계속 구상화를 그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1964년에 호크니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호크니의 성 정체성은 게이인데요. 이 호크니에게 로스앤젤레스는 젊음과 섹시함이 겸비된 도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영국과 다르게 밝은 빛과 공기에 또한 매료가 되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풍경은 높은 건물보다는 낮은 건물이 더 많고 주택마다 수영장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호크니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크니가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한 이후에 이런 수영장 작품을 많이 그리게 되고 1967년에 만든 더 큰 첨벙 A Bigger Splash라는 작품 아시죠? 이번에 서울 전시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작품을 보면 얼마나 LA의 스위밍풀에 호크니가 매료되었는지 볼 수 있고 또한 그 수영장에 물에 반사되는 빛이나 그 투명한 느낌 있잖아요. 그것을 또 표현을 창조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몰두를 했다고 합니다. 이중 초상 작품이 이번에 서울 전시에서도 많이 왔는데 대표 작품인 클락 부부와 퍼시라는 작품도 이번에 전시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작품의 어떤 스타일은 내추럴리즘, 자연주의입니다. 실제 작품을 보시면 거의 사람 사이즈로 이 작품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호크니의 작품 중에서도 이중 초상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작품들인데요. 막상 호크니는 내추럴리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작품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자연주의와 이중 초상 작품을 그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1973년에 조지 라슨과 웨인 슬립이라는 작품을 미완성인 채로 끝내게 되는데요. 이 작품도 자연주의와 이중초상 작품인데요. 호크니가 자연주의를 버리고 이중초상을 그만 그리게 된 시점이기는 한데 저는 이 작품을 서울 전시에서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게 벽의 표현이라든지 카텐으로 들어오는 빛이나 색깔 같은 게 호크니의 색채 감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단하다라고 느낀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서울 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이지만 호크니의 대표 작품이라고 하면 예술가의 초상이란 작품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18년 11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현존하는 미술가의 최고가로 팔린 작품입니다. 1019억 정도로 팔렸죠. 이 예술가의 초상이 이렇게 고가로 팔린 이유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호크니 모티프의 정점인 수영장이 그려져 있고요. 수영장 밖에 서 있는 대상은 호크니의 옛 연인이었던 슐레징저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적인 의의와 개인사적인 어떤 내용이 포함이 되면서 호크니의 최고가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호크니가 1973년에 웨더 시리즈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웨더 시리즈는 일본 미술에서 보여진 어떤 대기의 느낌을 재해석한 작품 시리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에 하나인 레인이 온 건데요. 이 시리즈는 레인, 미스트, 라이트닝, 선 이런 등등의 시리즈가 있는데 특히 이번 서울 전시에 온 레인 작품을 보시게 되면
비가 떨어지는 느낌, 물이 번지는 느낌, 흐르는 느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고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다들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호크니는 피카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호크니에게 피카소는 거의 영웅이라고 칭해지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래서 호크니가 피카소와 자신을 그린 그림도 그리게 되었는데 역시 서울전시에서 보실 수도 있고요. 피카소가 했던 다시점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해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청색시대의 푸른톤 같은 것이 호크니에게 영향을 줘서 이번 전시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호크니 작품에서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전시의 푸른 기타라는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에 가시게 되면 올드 기타리스트나 블루 기타라는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 피카소에 대한 존경도 확연하게 느낄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호크니가 얼마나 색채를 잘 쓰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대비가 되는 색을 쓰면서도 별로 어지럽고 현란하지 않은 느낌이었고요. 또한 한 가지 파란색 톤으로 그림을 그릴 때에도 이 톤을 조절을 하면서 정말 아름답게 그림 작품을 표현을 하거든요. 색채나 디자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미술가인지 또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피카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면 피카소가 어떤 원근감이나 공간이나 시점 같은 것을 재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호크니 작품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게 이미지 오브 셀리아라는 작품에서도 이 대상을 분해하고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셀리아 작품 바로 옆에 보면 두 개의 의자 옆을 걷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어떤 투시점이나 원근감을 무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작품이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림 위에 투명한 판이 더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또 색칠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가 함께 입체적으로 작품으로 조합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또한 액자도 그냥 밋밋한 액자가 아니라 호크니가 색칠을 더하여서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종합예술적이고 실험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75년에서 90년도 사이에 왕성하게 무대 미술가로서도 호크니가 활동을 하는데요. The Rake's Progress라는 작품에서 무대 미술을 맡습니다. 그리고 78년도 같은 경우는 뉴욕에서 마술피리 공연의 세트도 맡고요. 90년대는 대표적인 무대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 투란도트의 무대 배경이나 세트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크니의 미술이 평면이나 회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3차원적이고 입체적인 형태로서 또 구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호크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나 사진과 같은 아니면 요즘에는 아이패드와 같은 이런 미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이 생겼을 때 그것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보이는데요. 사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회화가 사진보다 낫다라고 호크니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미술보다는 사람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의 눈으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1990년대에는 추상 작품도 꽤 많이 만들게 되는데 호크니가 작품 초기 같은 경우는 추상 미술에 대한 반기를 들고 구상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탐구를 하고 사유를 하여서 나는 그대로 재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는 추상화로 가게 됩니다. 호크니의 서울 전시에서 다른 쪽이라는 추상 작품이 오게 되고 굉장히 거대한 작품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세상을 보는 시각과 표현에 관심이 생기면서 만들게 된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995년쯤에 호크니가 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호크니가 엄청난 미술에 대한 추구를 하면서 그냥 꽃도 그리고 주변에 기르던 동물도 그리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작가로서의 어떤 순수한 면이 그냥 보이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작품들입니다. 마지막 관을 가시게 되면 두 개의 대작을 보실 수 있는데 한 작품은 A Bigger Grand Canyon이고요. 말 그대로 그랜드 캐년을 그린 작품인데요. 이 호크니가 사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림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랜드 캐니언을 가서 사진을 찍고 수차례 방문을 하긴 하지만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싶었대요. 그대로 옮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그때 자신이 갖고 있었던 어떤 기억과 인상을 자신이 해석하여서 작품으로 그리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실제 보시면 굉장히 컬러가 아름답고 우아하고 또 동화적인 그런 느낌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전시장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보시는 작품인 셈인데 와터 근처의 더 큰 나무들은 높이가 4.5m 정도 되고 가로가 10m 정도 되는 50개의 패널로 그려진 대작입니다. 이 작품을 딱 보시면 정말 그 풍경에 둘러싸여지는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 영국 겨울에 우중충한 느낌도 느끼실 수 있지만 동시에 이 나무들 뒤로 분홍색으로 표현된 어떤 컬러를 보면서 봄이 오고 있는 느낌 또한 가지실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시회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호크니가 2000년대 중반에 풍경화를 많이 그리는데요. 그 당시 가족과 지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서 요크셔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크셔의 풍경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2009년이 돼서는 아이폰으로도 드로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호크니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드로잉을 많이 하게 됩니다. 2018년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여왕의 창문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오랜 기간의 집권을 찬양하기 위한 어떤 작품을 의뢰받아서 사원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품 또한 아이패드로 드로잉을 하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서울에서의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가 이제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요. 기존에 호크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 않았더라도 작품이 굉장히 아름답고 대중들에게도 충분히 공감을 사는 면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은 전시였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직접 호크니 작품을 볼 수 있는 호크니 전시를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